아무런 반응이 없구만. 조금 더 물 때려보자. 우와, 아이고야. 뭐지? 줄자락 못다. 우와, 먹은가? 아, 진짜. 0.1초 기분이 딱 좋았었는데. 입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간간이 잡히기도 하는데 사이즈가 뭐 13부터 한 15, 이런 사이즈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해질 때까지 먹고 쉬다가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낮에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안 됩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야, 항상 이랬으면 카메라 끄고 첫 캐스팅이 또 바로 한 마리 올라옵니다. 모를 감아가지고. 사이즈는 괜찮네요. 예, 22짜리 볼락입니다. 한 입 먹고 캐스팅을 했는데 바로 물어가지고 왔다 왔다. 오, 진짜 신기하다. 길어지는데 그렇게 크진 않네. 이거 딱 15짜리입니다. 밥먹 갑시다. 반갑습니다. 문의삼촌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물때는 13물이고 지금 터전물 상황입니다. 이제 곧 뭐 조금 있으면 중들물이 시작할 텐데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먼저 촬영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또 낚시하다가 먹고 또 낚시하다가 이래 했는데 바람이 좀 강해져 가지고 아무래도 상악대는 좀 불안해서 지금 태클박스에다가 새롭게 이제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예, 오늘도 통영 산덕항에서 열바다 낚시 골드를 타고 예, 연화도 주변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예, 오늘 와보니까 많은 조사님들이 오늘 출조를 하시던데 사실 날씨가 어제부터 급격히 안 좋아져 가지고 오늘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출조 계획을 잡을 때에는 분명히 날씨가 좋았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날씨가 안 좋아져 가지고 오늘 바람이 굉장히 심한 또 그런 날입니다. 아무튼 3월의 마지막 토요일 볼락낚시 갯바위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20 넘어가는 거 일단 두 마리 킵에 놨어요. 오, 너무 많이 본다. 자, 오늘 사용할 장비는 볼락노드 732 ULT 이는 C2000번, 원주는 44 0.35, 아 0.25입니다 그리고 쇼크리드는 카본 1호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지게드는 1g, 1.5g 써보다가 바람이 지금 강해지고 있어 가지고 2g으로 바로 올렸습니다. 사이즈가 그리 크지가 않네. 지금 나오는 사이즈들이 전부 다 뭐 14에서 15 뭐 이런 사이즈들이 잘 나오고 한 20마리 이상 잡으면 20 넘어가는 게 한 마리. 그래서 지금 두 마리 잡았습니다.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뒤쪽 편에도 집어들 하나 밖에 놨는데 저쪽에는 아무래도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큰일이네. 아이고야, 큰일이네. 계속 아이고야 소리가 나오네. 야야야, 신누가 아니잖아. 야, 안 되겠는데 진짜. 이거 골 아프네, 골 아프네. 마지막 숨어서 낚시할 자리 가서 일단 한 마리는 잡아왔습니다. 후. 야, 진짜 오늘 낚시 굉장히 어렵네요, 이거. 지금 뭐 1.5g 이하라 하면 15 이하들은 1-1피로 계속 올라오는 상황인데 킵 사이즈가 안 돼요, 거의. 지금 채비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오, 우와, 가져간다. 가져간다, 가져간다. 우와, 왔다. 그래, 이런 걸 원하지. 아. 멀리서 보여주고 말해. 쏨빙. 어? 어째 그래 힘좋게 짝하지 않아 싶. 쏨선생. 아? 왔다. 아이고야. 바닥에서 물은 건데. 진짜 15짜리 담아야 되나? 지금 갈등됩니다. 갈등된 자식. 15는 담아야 될지, 살리 쥐어야 될지. 저쪽 지부등 한번 갔다 오보자. 왔다, 왔다. 오, 에이구, 얼마나, 얼마나. 오, 애매하네. 일단, 마지막, 도망 올라오고 했던 자리로, 옮겼어요. 도저히 저기에서는 어떻게 비벼볼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다 포기를 했어요. 비탈진 곳에다가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태클박스에다 확인을 했는데도. 진짜 갈 때까지 다 최대한 안쪽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약간 평탄해가지고 카메라 설치하기가 조금 더 낫네요. 바람은 조금 전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맞습니다. 왔다, 한 마리 왔다. 오케이. 얼마나 되나 사이즈 한번 보자. 아이고야, 씨. 사이즈가 큰일 났네, 진짜. 수험생. 진짜 오늘은 포인트를 옮기고 싶은데, 사실 오늘 옮길 자리도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출출해가지고 애매합니다. 지금 막 포인트 옮긴다고 여기저기 계속 돌고 계시네. 사이즈가 안 되나? 오, 이게 되나? 아이가? 사이즈가 안 된다. 사이즈가 안 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지금 무겁게가 바닥 팍팍 긁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이즈가 안 되네. 던지 볼 데가 없네. 안 작겠네 오늘. 어, 조금 힘 쓰는 것 같은데. 똑같노? 조금 힘 쓰는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이 15. 15, 15, 15. 오늘 하루에 15. 야, 이럴 때면 저쪽에 17짜리 하나 물칸에 살려놨는데 가질 화해 될 것 같은데. 일단 고민을 조금 해봅시다. 지금 오늘 제가 낚시할 수 있는 곳은 딱 이 자리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바람이 불어서 낚시를 아예 못하니까. 이래가지고 오늘 막 끝날 때까지 영상을 찍어야 뭐 잡는 모습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안 되면 영상을 포기하고 지금 바글바글 오는 15, 16이 오는 것들 그냥 중상층에서 잡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따 포기가 안 되니까 덥네. 퉁 쳤는데 에이 똑같네. 사이즈 큰 입질이었는데 왜 이러지? 왔다. 후후. 쏨뱅이구나. 아, 시선 힘이 세다 했다. 살짝 좋다고 말았네 이거. 쏨 선생 진짜 너만 가냐? 아싸. 좀 무겁다. 아이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전부 다 쏨뱅입니다. 전부 다 알배기고. 쏨뱅이 이래 말하면은 볼락 없는데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진짜 큰일 났네. 바람 보고 던질 데도 없는데 쏨뱅이만 자꾸. 우와, 한 마리 왔다. 오, 제발 좀 크라. 바람일 뿐이었나. 그래도 15는 넘어갑니다 이거는. 16 충분히 되겠네. 오, 16 담자 네 마리. 힘을 쓰나? 또 쏨뱅이가 불안하다. 사이즈가 좋게 되고 힘쓰면은 쏨뱅이, 쏨뱅이. 딱 다음 갑부건이도 볼락이 없습니다. 쏨뱅이가 너무 많아요. 쏨뱅이 밭에는 볼락이 없습니다. 와, 홀링 바이트에서 쭉 가져왔구네. 크질 않겠지. 달라 빼고 있는 놈. 홀링 바이트에서 쭉 가져갔는데 기대는 사실 안 했어요. 왜 이거 풀이가 자꾸 아프노? 충전을 내가 안 시켜왔구나. 이 고기가 물고 저리 간 거야. 저리 뜨는데 왜 저리 가 있노? 아, 고기 물려있네. 오이 당황스럽네. 캠나이트 괜찮은 사이에 왼쪽으로 뜨니 난 지금 오른쪽에 끝까지 가 있는데 고기는 잡혀있네요. 크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홀린 중에 또 쫓기는 게 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 난감하네 이거. 빨리 넣어봐. 혹시 큰 건가? 기다려볼까? 아이, 완전히 그리다는데. 네, 일단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사이즈는 한 20 정도 되는 놈인데, 제가 지난번에 출자하고, 뭐 이것저것 다 전부 다 촬영 장비들을 충전을 아무것도 안 했는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급한 대로 캠라이트부터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영상이 없어요. 후딱후딱 잡아보자. 맞다. 그렇지, 그렇지. 또 1타 쌍피. 두 마리. 빨리빨리 오나? 시간 없다. 근데 둘 다 킵이 안 되네. 딱 15짜리인데. 1타 쌍피는 1타 쌍피인데. 킵을 할까요? 이 새끼는 진짜 딱 15네. 15.1. 일단 쌍거리를 했는데, 둘 다 딱 15짜리입니다. 15짜리. 이야. 그냥. 킵 해도 충분한 사이즈인데. 원했던 사이즈는 아니지만 담겠습니다. 이제 철수길 준비를 슬 해야 되기 때문에 16부터는 다 담을게요. 그렇다고 이불로 뭐 상상해서 잡지는 않을 거고. 왔다. 그래, 힘을 좀 써보자. 조금만 더 써보자.
아, 멀리서 그렇네. 와, 진짜 쏨뱅이. 야, 원래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 쏨뱅이 놓으면은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쁘는데 오늘은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그래. 아이구나. 이씨. 바닥 찍고 탕했는데 위에 바늘에 물어가지고. 그래도 뭐 양호하네. 니도 이 동네가 싫어서 육지로 가고 싶은가 봐. 육지로 가자. 또다시 6g짜리 싱크를 주했습니다. 야, 물 많이 차오르네. 물 거의 만조 다 돼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우와, 또 쏨뱅이네. 힙인가? 힘을 쓰는데. 힘을 쓰는데. 쏨뱅이지? 오따, 진짜 너무하네. 자, 이제 좋은 쏨뱅입니다, 쏨뱅이. 야, 니 한 담아 가자. 신이 안 되겠다. 자꾸 살려주니까 누구 씨 자꾸 무는 것도 개심한 놈 담았어. 와, 여기도 쏨뱅이, 저기도 쏨뱅이. 일단 킵 사이즈는 한 마리 했습니다. 킵에 대한 위치하고도 조금 변경했어요. 지금 있는 자리도 뭐 잠물진 않는데 바닥을 치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또 변경을 했어요. 아, 짐을 또 옆으로 좀 챙겨 놨습니다. 이제 물이 많이 차올라가지고 앞쪽에 있는 여 뒤쪽으로 공략을 조금 해보니까 큰 사이즈들의 볼락이 좀 입질이 들어옵니다. 세 방 드다 먹었는데 펑펑 땡기려고 가고 있네요. 혹시 배가 이리 오는? 응? 전화 없었는데. 에이, 노래미다. 에이씨, 좀 크다 했지만 노래미입니다, 노래미. 아, 쏨뱅이. 아, 씨. 으아, 폴링 바이트 봐라. 사이즈 괜찮은 거 왔는데. 와, 진짜 배지 너무하네. 아, 이것도 알배기네요. 아, 사이즈는 20도 훨씬 너무하는데. 또 왔다, 왔다. 사이즈 괜찮다. 올랐다, 올랐다. 쏨뱅입니다. 왔다. 그렇지. 왔다. 예, 이번에는 볼락입니다. 근데 이 낚시를 못하겠네요, 이제. 지금 발 앞에서 선상배가, 큰 배가 들어와서 지금 라이트를 제 쪽으로 지금 다 비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 걱정이 점점 앞섭니다. 이제 한 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아, 아까 15, 16짜리라도 좀 잡아놔야 할 걸 생각이 드네요, 이거. 아, 이제 다 쏨뱅인데? 큰일 났네. 왔다. 사이즈 좀 된다. 그리 크진 않네. 큼직 커 보였는데. 일단 그래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또 나왔다. 딱 저게, 여기 뒤에 고기가 딱 있습니다, 있기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 항상 뒤쪽에 있어, 고기가. 지금 여기 뒤쪽에 큰 놈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어차피 못 잡는 건데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계속. 아, 안타깝네, 진짜. 큰 길이 와야 되는데. 요새는 그래, 주말만 되면 날씨가 워낙 안 좋아서 평일날 출처해야 됩니다, 평일날. 날 좋을 때. 큰 사이즈가 안 나와. 그래. 우와, 또 파고들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어, 잠 녹인데. 우와. 에, 쏨뱅이다. 와, 이거 억울하네. 잡았는데 뭔가 억울합니다. 억울해, 이거. 순간적으로 바로 여기. 아, 괜히 갈 뻔 했네. 지금 꼴방이 다 쏨뱅이야. 와, 이, 파도가 개치니까 멀미가 날라네. 자, 이제 한두 번 던지고 마무리 합시다. 시간은 남았지만은 등에서 또 올라가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바닥 직접마다 당기러 갔는데. 우와, 이야, 딱 그나마 사이즈 조금 좋습니다. 사이즈가 좋은 게 이 빵이 조금 좋네요. 큰 거 다섯 마리는 잡아야 안 되나? 독수리오 형제, 지금이 기회다. 네가 물을 수 있는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오, 그렇지, 그렇지. 조금 쓴다, 이 조금 쓴다, 이 조금 쓴다. 그렇지, 그렇지. 올라봐라, 올라봐라. 우와, 짜짜짜라, 뿅. 좋았어. 역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어주는 볼락입니다. 자, 또, 20 넘어가는 놈. 야, 한 마리 했습니다. 겨우겨우. 어, 야, 내 웜 내놔라. 너 웜 먹었어? 이쁠래 봐. 아, 아. 어, 우는데? 야, 지금 분위기 딱 좋단 말이야.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야. 그렇지. 물살을 가르면서 날라오는 게 킵은 충분하네. 아우,
아, 또 터졌다. 와! 환자 왔네. 왔다. 고기가 들어왔다, 확실하게. 아, 따, 참말로. 집 가야 되는데, 이제 정리하고, 만조가 다 돼가면서 지금 바람도 살짝 죽고, 조류도 조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2g 지금 지게들을 쓰고 있는데도, 바닥을 충분하게 빠르게 찍습니다. 아까 전에는 7g 쓰고, 6g 쓰고, 이래 해야 겨우 바닥을 찍었는데, 지금은 빠르게 바닥을 찍네요. 오늘 마지막 폴락입니다. 오늘 못 잡았던 거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기회에 다음번에 휴가하면 그때는 진짜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좋은 날씨에 폴락이 가능하면 뭐 사이즈 좋은 폴락도 그리고 2-3m 한번 5-3m까지 잡고 들어가는 이상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